이번 영상은 칭다오 시내에서 칭다오 지하오동 국제공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출발하는 지하철역은 최근 개통한 지하철 4호선의 진송산로역입니다. 지하철역 입구 주변이 깔끔하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역마다 입구에 이렇게 표지판이 있고요. 역시나 방풍가림막이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하철 티켓 판매 발권기가 왼쪽 구석에 숨어 있어서 찾는데 좀 불편했습니다. 드디어 티켓 판매 발권기를 찾았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지하동 공항은 8호선이고 분홍색입니다. 7원이네요. 위챗페이로 결제하겠습니다. 핸드폰 앱으로 발권 및 결제하는 건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티켓 발권 완료. 안전 검사대가 오늘은 느슨하네요. 4호선 대표 색상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기둥들 보이시죠? 기둥에 4호선 노선표가 붙어 있으니 확인 후 승차 방향 꼭 확인하세요. 4호선 내부가 아직은 한산하네요. 1호선 환승역인 칭다오 북역에 도착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직진해서 곧바로 계단을 통해 내려가면 1호선 플랫폼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왼쪽은 왕대강 방향, 오른쪽은 동거장 방향인데 공항은 동거장 방향이니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1호선 대표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영상 촬영 시점인 2월 초라 지하철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환승역인 칭다오 북역에 도착했습니다. 위쪽에 붙은 분홍색 8호선을 따라가면 됩니다. 저기 분홍색 8호선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Do not keep your head in hands. (8호선은) 현재 칭다오 분역에서 지하오조 분역까지입니다. 공항까지 9개역입니다. 8호선 내부도 핑크핑크하네요. 조금 가다 보니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코시기의 공항이 이전해서 사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지하동 부동 공항에 오는 거라 살짝 낯선 느낌이 드네요. 출구 방향이 보이시죠? 개찰구에 티켓을 반납하고 오른쪽으로 돌면 공항 방향입니다. 새 건물 냄새가 나네요. 인포메이션도 있고요. 위쪽에 붙은 표지판을 따라가다 보면 군데군데 비행기 도착 및 출발을 알려주는 모니터가 보입니다. 여기 이 모니터를 끼고 좌회전하면 공항 1층 입국장에 도착합니다. 1층 출국장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출국장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1, 2번 출입문으로 가야 바로 티켓팅 부스에 도착합니다. 여기 중간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출국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넓고 많은 부스 중에 오른쪽 맨 끝 두 부스만 한국항공사 부스가 있습니다. 비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이 A는 제주항공, 에어서울, 티웨이 항공 및 일본 항공사 부스가 있습니다. KFC 매장이 있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공항 입국장에서 청양세기공원 옆 청중청 쇼핑몰이 있는 펑깡로역까지 가보겠습니다.